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12강 3경기 부산아이파크 U18 개성고와 서울이랜드 FC U18팀의 맞대결 진부면민체육공원 A에서 펼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선수가 득점 맛을 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자신 앞서 잠시 후에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 색상 유니폼 부산 아이파크, 화면 왼쪽에 흰 색상 유니폼 서울이랜드 FC입니다. 그대로 걸려 넘어진 서울. 그대로 공격 나가봅니다. 한번 접고 왼쪽 측면으로 강민우 크로스 올라가는데 헤더!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여전히 서울 높은 크로스에 탑니다. 그리고 거친 플레이, 경기는 그대로 진행. 접었고요. 그 장면 그대로 올바스테. 골키퍼 선방이 나옵니다. 김빈승. 서울 다시 한번 몰아붙입니다. 올려줬고요. 그대로 뒤로 빠지는 공. 어떤 프리킥 득점 위치와도 비슷한데요. 김세형 오른발로 때립니다. 김세형입니다. 스코어 띄영. 야, 수비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김혜찬 골키퍼가 어쩔 수 없었던 슈팅. 이런 프리킥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던져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헤더 뒤로 빠지고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대로 오른발. 정확도가 아쉬웠습니다. 강민우 왼발로 올려줍니다. 중앙 쪽인데요. 수비가 머리로. 여전히 살아있는 볼. 멀리 벗어나는 부산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수비 전략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등지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까지.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아냅니다. 김혜찬. 치고 나와봅니다. 지금도 직접 드리블 돌파. 이후에 오른발 슈팅까지. 골대 왼쪽입니다. 직접 나오면서 마무리까지 해봤습니다. 헷갈립니다. 잡았고요. 등지면서 돌고 그쪽 그대로 오른발 슈팅. 수비가 많습니다. 잘라내는 부산. 여전히 서울입니다. 손흥차 왼발 슈팅까지.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손혁찬 이번 프리킥 짧게 들어갔어요. 손혁찬 골라인 근처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거 수비 헤더 뒤로 빠지는 공. 오른발 마무리까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상황 빠져나오는 부산입니다. 위기 벗어났고요. 그대로 부산의 역습입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중앙 쪽으로 이 패스 연결이 됩니다. 박민규 접었고요. 그대로 오른발. 수비가 몸을 날렸습니다. 박상빈 조민호가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낮게 뒤쪽에서 헤더 높이 뜹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립니다.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12강 3경기 부산아이파크 U18 개성고와 서울이랜드 FC U18의 전반전 스코어 1대 0으로 종료됐습니다. 부산의 김 후반전 출발합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 오른쪽에 서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천천히 후방에서부터 공을 전개해보고 있고요. 서울은 조금과 정인증. 슈팅!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정인증 스코어 1대1. 시원한 페널티킥. 팀에게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줍니다. 문종보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이 공이 애매합니다. 뒤로 빠졌고요. 정인증 돌파 시도. 박스 안쪽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여전히 공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르베스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방금은 이 벼락 같은 슈팅이 또 박스 근처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문종
직접 치고 나가 봅니다. 왜 아크 쪽으로 원투 패스가 됐어요. 다시 한번 오른발 골대 왼쪽입니다. 슈팅 마무리 해봤어. 모두 가능한 좋은 위치입니다. 정인증 오른발로 때립니다. 왼쪽 구석을 노려봤습니다. 정인증의 프리킥. 한번 측면 최원석 한번 속였고요. 원투 패스 중앙 쪽에서 이수아 치고요. 왼발 슈팅 갑니다. 골키퍼 막아냅니다. 이수아.